가족들이 자주 산책합니다. 아, 그리고 해변에 도깨비 드라마 촬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BTS 비디오 촬영지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주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제목이 초월이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집 앞에 식물을 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병인 씨는 MK는 역사적인 도시예요.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서진문화원 사업에서 저희 선생님은 한국에는 하는 말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인 내에는 한국 민속촌을 방문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마레스는 언돌방에서 전통 한국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저는 대구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구에 볼거리가 많습니다. 유적지, 휴양지,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전국 관련 장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보진 불상과 불교사 자리 있습니다. 대구의 전통 음식은 곱창입니다. 곱창은 소나 돼지의 작은 찬자로 만든 요리입니다. 서울은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는 도시입니다. 경복궁, 한강, 남산타워, 통대문, 시장 등이 서울을 생각하면 도릅니다. 서울에서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전통 음식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한국, 한국이 보는 한국. 제 생각에는 한국은 밝은 색의 나라예요. 또 활기찬 밝은 태양, 복고가 내리는 나라예요. 한국인은 의지가 강하고 용감하지만 예의 바르고 현명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예요. 한국 역사는 러시아 역사와 많이 달라서 제가 좋아하는 점이에요. 전통 의복, 집, 효율부터 현대 집들을 선물하고 생활, 음악까지 모든 것이 달라요. 우리는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노래를 부르고 다른 효율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보고 싶고 비슷한 바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접속 속도, 종합 배송 서비스, 선진 배달 문화 등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태권도인의 꿈인 것 같아요. 저도 태권도를 해봤는데 그만뒀지만 관심이 아직 있고 친구가 무주근에서 찍은 사진도 아름다워서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거기에서 국립 태권도원 도공원 좀 안데 세계 태권도 엑스포를 태권도 문화 엑스포를 구경할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지역 고향은 부산과 매우 다릅니다. 지역 고향은 악타시입니다. 약 9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름은 하얀색 도는 친절한 지인을 의미합니다. 바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마을에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하고 아늑한 공원, 마을을 따라 천천히 흐르는 강, 여름에 여러 종류의 베리들이 있는 숲, 악타니시는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에 우리가 사반두이는 있습니다. 사반두이가 따따르 민족이 바중에 마무리를 축하하며 즐기는 세시 풍속입니다. 담양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서울에서
약 3시간 30분쯤 걸린다고 해요. 중국원이 모든 계절이 다 예뻐 보여요. 대나무를 드라마에서 봤지만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래 가면 담양에서 대나무 축제에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고향에서 모스크바에 왔을 때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을에서 서울에 오면 같은 느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복잡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곳이 지하철입니다. 외국 교수님 저로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경험한 한국과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는 한국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문화를 수박옷할 기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먼저 제가 보는 한국을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국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인생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한 수능 시험 보는 날에는 비행기가 날아오르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학생들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카페에는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이런 카페가 있어요. 이런 카페에는 한국 사람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필요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저에게 그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주는 약 1000년간 신라의 수도로 현재까지도 도시 곳곳에 유적지나 건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가는 곳마다 한국 문화의 전수를 만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저는 한국사에 빠진 친구에게서 경주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경주에 대해 수많은 것을 알아서 신라를 세운 곳곳에 문무관, 김유신 등 경주에 대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든 저 둘을 별류가 없습니다. 인상적인 역사적인 건물, 아늑한 공원, 그리고 아름다운 간편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도심을 걷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우선 한국에 대한 사랑이 K-POP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 노래를 떠올려요. 그리고 물론 인기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도 받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화장품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에 대해 끝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제가 부산에 가고 싶은 이유는 경치가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그림 같다라고 합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은 마치 신이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맑은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밤에는 나들이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먼저 갈 것은 한국 식당입니다. 특히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로 먹방을 주로 봐서 한식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식은 정말 맛있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유명한 식당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산 여행을 약속을 대합니다.